자, 맞습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는 맛을 준비했어요. 이거는 유치원생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. 근데 신기해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팔에 점을 몇 개 가져왔죠? 세 개요. 점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리운 거죠. 어쨌든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뒤에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제스처를 취하면 뒤가 하나로 바뀌고요. 뒤는 네 개로 바뀝니다. 신기하죠? 우와. 오늘 맛은 두 번 안 보여주는데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뒤에는 원래 세 개가 있었고요. 여기는 여섯 개가 있어요. 근데 제스처를 취하면 여기는 하나, 여기는 네 개, 여기는 세 개, 여기는 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. 좀 더 빨리 보여줄게요. 하나, 넷, 셋, 여섯. 신기하죠?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걸 가리면 여섯 개처럼 보이겠죠? 이렇게 가리면 네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네. 자, 뒤는 그러면 문제 몇 개였을까요? 세 개요. 아, 두 개죠. 바보하죠. 이렇게 돼서 사실 여기를 가리게 되면 몇처럼 보이죠? 세 개요. 죄송합니다. 여기를 가리면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문제. 자, 뒤에는 몇 개가 그려져 있죠? 점이? 다섯 개. 근데 제가 제시를 취하면 정말 놀랍게도 점이 뭐야?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몇 개죠? 여섯 개요. 뒤는 몇 개죠? 뒤는 두 개. 제시를 취하면 또 뭐야?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와. 와, 진짜 신기한 겁니다. 이건 정말 놀라운 마술이에요.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건 이제부터입니다. 세 개, 여섯 개가 아니라 한 번 더 제가 제출을 찾아서 흔들어주기만 하면 정말 놀랍겠지. 여덟 개의 점이 생기게 되는 다치는 엑스트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